이장님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장님께서 이제 25년 동안 정치 활동한 거 아니야? 2년간 이제 부의장님으로서 국회 운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회고해 주셨는데요. 그동안 정치 활동 과정에서 가장 크게 성취감을 느꼈던 거, 보람이었던 것이 무엇이고 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마 세종국회를 제도적으로 완성시킨 의장으로 기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제가 정치를 할때 일체의 그돈 들어가는 공약을 안 하고요. 세 가지만 약속했을 거예요.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. 부정한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.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. 아마 그렇게만 내가 선거 공약을 했을 거예요. 특이한 선거 했죠. 그 다음에 내가 추구했던 것은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, 그 다음에는 국가 균형 발전, 그 서민과 약자의 보호, 이런 것이 제가 쭉 추진했던 것 중에서 있는데, 국가 균형 발전 세종시는 제가 정치 의원 되면서부터 책임을 맡아서 추진해 왔던 것이었습니다. 세종시의 법을 국회의사당을 만드는 법을 여야의 합의로서 통과시킨 것이 남을 거고요. 그다음에 이 서민들 약자를 위한 법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. 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금융약자의 보호 이런 걸좀 또 하나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 기억이 생생하고요. 그 다음에는 검찰개혁법 그리고 언론 중재법인가요? 예, 관련. 그리고 태국의 광우병 협상, 4대강 문제. 4대강 문제는 상당히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볼 가치가 있는 건데요. 그때 제가 마지막에 제안한 것이 4개를 다 하지 말고 하나만 해봐라. 하나에서 성공하면 다 하는 것이고 성공하지 않으면 하나로 버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지 다 하지 말아라 하는 제안을 했을 때그 이명박 상대방 당의 이명 대통령 허가를 못 얻었잖아요. 지금도 내 제안을 받아들여서 사장님께 하나만 해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또 이런 건 정치적으로는 그래? 그때 만약 사대강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. 그러면 언론은 어떻게 봤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했을까? 아마 진보 언론은 나를 비판했을걸요? 하나라도 허용하는 걸 제안을 했다고?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은 강을 살리라 그랬지 어떻게 네가 강을 하나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할수 있겠냐고 비판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. 그러니까 정치가 합리적인 다수로 침묵하는 다수를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. 저는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중도 개혁 노선, 요새는 중도 진보 노선이라고 표현하죠. 근데 버린 적이 없습니다. 그것 때문에 내가 민주당의 열성, 소위 진보적 성향이 강한 분들한테 비판을 받았지만, 한 번도 중도 개혁, 중도 진보의 노선을 버리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아, 장신간 고생을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로서 박병석 위원장님의 3차 구술 이것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네.